네, 안녕하세요. 래피컴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미즈노에서 나온 메이드 인 재팬 모델 중에 모렐리아 살라 재팬 TF입니다. 제품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사실 이 제품은 그 제품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위에 이 푸살라와 적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품, 그러니까 제품명이 살라라고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푸살용이라는 걸 사실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로 살라라는 말, 영어로 번역하면 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 이런 거고, 그래서 또 제한된 면적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제품명 자체에서 이미 이 제품의 특성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나 있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모렐리아에서 나오는, 아니면 미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 레오라든지, 뭐, 살라라든지, 레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제품명 쭉 있다고 하면, 그 제품들 대부분이, 이제 AS 아니면 TF라는 말을 갖고 달고 있는데, 되게 TF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후살용 전용, 그것들이 많죠. 그리고, 제품명 뒤에 AS라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인조잔디용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제품명에 이렇게 푸사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그 다음 제품명에도 모렐리아 살라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제품 용도 자체가 푸사이용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 제품 리뷰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제품이 풋살용으로 봤을 때 제품의 그 기능적 차원에서 어떤 특장점이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고, 그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다뤄야 될 가장 큰 문제고요. 또한 가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ASTF 미준호에서 얘기하는 ASTF 두개 기준으로 봤을 때이 TF용을 과연 그러면 그 AS 타입으로 아스트로터프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왜냐면, 풋살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TFR을 그냥 인조잔디에서 신기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모렐리아 ASTF, 그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 운동을 하는 그라운드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좀 이제 제품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할때이 제품이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요 까만색과 그다음에 흰색 두 가지 제품은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그 기대를 모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결국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거죠. 보통 이제 그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들에 사는 주로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과연 TF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메이드 인 재팬 모델 중에 하나가 이 럼버드로 나왔던 스니커즈죠. 이 스니커즈가 메이드 인 재팬으로 나왔던 모델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20년도 넘었죠. 2001년인가 2년에 사용했던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모렐리아 AS로 이 둥근 동그랗게 되어 있는 형태의 스터드들이 쭉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이 모렐리아 AS 죠. 모렐리아 AS로서 전형적인 TFR로 사용됐던 모델이고, 요 제품이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이 모델이 메이드 인 재팬 전형적인 모델이고, 성에도 지금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모델들과의 그럼 최근에 나온 모델 상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모렐리아 이 제품도 그 모렐리아 TF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지만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이그 2AS인가요 이게? 그때 당시에 2AS라 이름이 있었나? 그러니까 모렐리아 AS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그러니까 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힐 카운트 쪽에 초창기 모델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데 비해서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힐의 그 폭도 조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미드솔 부분도 흰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까만색으로 그냥 낮게 에바 스폰지 정도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대략 약간 개선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도 이런 식으로 개선된 모델들이 출시가 돼서 모렐리아 TF 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모렐리아 뮤즈노인 경우는 주로 AS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렐리아 TF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프와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이 이 제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고 요 제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제품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제품 전형적인 그 풋살 제품이에요. 전형적인 풋살 제품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우선 이제 라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 형태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풋살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나올 때 보면 전체적인 그 이렇게 보는 게 잘 보이나? 이 발볼 전체 크기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가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낮죠. 여기가 생각보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낮게 느껴져요. 물론 여기에 이 스터드가 이렇게 기역자, 이연자 이런 식으로 디귿자 형태로 쭉 들어가 있는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그 이 스터드를 옆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스터드의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도 비교적 그 중창이 두께가 두껍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모렐리아에서 이 제품의 이미지가 공개되고 나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미드솔이 났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미드솔이 났고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너무 말랑말랑하니까 풋살을 하시는 분들, 저는 풋살을 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풋살이라고 하면 풋살 전용으로서 얼마나 효용이 있냐 하는 거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미즈노가 추구하는 게 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델이기는 해요. 왜냐면 미즈노가 늘 모렐리아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 그 맨발 감각인데 맨발 감각이란 차원에서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지만 심지어 여기 앞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전면부 자체가 주는 부드러움은 당연한 거고 미즈노의 고유 특징이니까 여기 앞코 있는 여기에 가죽 덧댐되어 있는 이 부분조차도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예. 네,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가죽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또 한 가지는 데스포르치를 봐도 그렇고 대개 풋살화를 만들 때는 발의 면적 부분이 사실 전체적인 이 아우터의 쉐이프 모양 그러니까 외형의 쉐이프 모양이 앞쪽에 비교적 발 넓게 폭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 제품이 뭐 발이 완전 따로 놓을 정도로 발볼이라든지 포풋에 해당되는 토박스 있는 쪽이 완전히 발이 놓을 정도로 넓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텅이 개방되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예 축구화들은 비교적 발볼이 넓으신 분들도 착용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볼이 극단적으로 넓지만 않으면 착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발볼이 너무 칼발만 아니어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미즈노의 장점이죠. 가장 큰 장점인데 가장 최신 모델인 미즈노의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 아쉽게도 캥거루 가죽은 여기까지밖에 사용이 되지 않고 여긴 다 인조 가죽이에요. 쇼텅에 있는 부분도 다 인조 가죽이에요. 이게 왜 불만이냐 가격이 이 제품의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가격을 달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209,000원이라는 소비자 가격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 스니커즈 제품이 나올 때 제가 알기로 가격이 20만원이 안 넘었어요. 이 스니커즈. 근데 이 스니커즈가 20만원이 남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제품은 풀캥거루입니다. 풀캥거루. 그러니까 풀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캥거루가 반밖에 섞여있는 가죽 제품에 두 가지 제품에서 가격 차이가 오히려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풀캥거루 쪽이 더 약간 저렴하고 이게 제가 19만 9천원인가 18만 9천원으로 생각을 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20만 9천원으로 출시가 된 거는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 가격이 이렇게 높였는지. 왜냐면 요 아래 뜬 건 메이드 인 재팬이 아닌 일반적인 모렐리아나 뭐
네오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TF-AS 모델들이 대개 16만 9천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뭐 16만 9천, 15만 9천 원인데, 이 제품인 경우는 20만 9천 원으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을 하고, 출시하자마자 미즈노에서 20% 할인해서 16만 얼마로 팔면, 저희가 생각하기엔 정상 가격이 20만 9천 원이나 16만 9천 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Made in Japan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이 제품의 생산 단가를 책정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할 때 그 가격 자체가 특별히 다른 제품에 비해서 4만원, 5만원 이상 비싸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게. 그게 우선 첫 번째는 그 약간 불만이라고 하면 불만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모렐리아는 기본적으로 초창기부터 원래 이 AS 모델이 메이드 인 재팬으로 나올 때는 어쨌든 풀 캥거루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으로 풀 캥거루이기를 바라고, 또 그 정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20만 9천 원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캥거루 가죽이라고는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살짝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인조 가죽. 물론 인조 가죽 자체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풀 캥거루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처음부터 가격 얘기를 꺼내서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두 번째, 발볼과 관련된 거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발볼 자체가 웬만한 발들은 다 무난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발볼 구조고, 그 다음에 힐 같은 부분도 특별한 장점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즈노의 일반적, 모렐리아의 일반적인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웃솔도 어떤 분들은 이 기역년으로 되어 있는, 이거 기역년이야. 실제로는 디귿의 형태예요. 전부 다, 저는 왜 이걸 전부 다 기역년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니언에 해당되는 건 요 밑에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형식상 디귿자를 뭐 옆으로 세워놨냐, 밑으로 돌리나, 이 정도 형태인데, 요거가, 예를 들어 접지력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셨었어요. 여기에 있는 기역니언들의 접지력. 근데 물론 저희는 접지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립이라고 쓰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요 정도 형태의 낮은 형태의 구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발을 신고 큰 게임을 들어가는 저 경우에는, 잔디가 약간 있는 형태의 인조 구장들이 들어가면 미끄러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네.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철저하게 풋살용이에요. 풋살용이어서, 풋살장에 보통 그 인조 구장이 천연잔디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우리가 스터드로 신고 들어가서 플레이할 수 있는 구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전용견 아스트로터프 구장이라고 하면,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정도 형태의 스터드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립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용산 뭐 아이파크라든지 뭐 어디 그 뭐죠? 몇 군데 유명한 곳들이 있죠. 그 카펫 형태로 되어 있는 인조구장, 또 어디 있더라? 제가 가까운 데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뭐 하남에도 있나요? 하남 스타필드 이런 데도, 옥상 이런 데 그 알고는 있는데, 그런 게 그런 여러 가지 풋살장이 있다고 할 때, 본인들이 운동하는 풋살장에서 그 풋살장 구장의 형태가 카펫형으로 되어 있는 터프 구장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운동을 아침 일찍 해서 아침에 운동장에 이슬이 내려 있다고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요 형태가 약간 미끄럽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총평을 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디귿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성이 떨어진다, 인조 구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이 제품의 실제적인 스터드 구조들보다 조금 더 많이 미끌린다고 느낀다든지, 약간 더 미끄럽게 느껴지는 이유, 발이 더 많이 움직인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웃솔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퍼의 문제라고 봐요. 모렐리아를 20년 전에 처음 이 AS를 제가 인조구장에서 사용할 당시에는 이 뒤쪽이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모렐리아는 요렇게 신발을 지면에 놓으면 지면에 닿는
그 스터드의 부분이 요 사이드 쪽은 지면에 닿지를 않고 요 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몇 개만 지면에 닿아서 신발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류의 스터드들이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쭉 펼쳐져 있어 전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발을 신고 올라서더라도 그라운드 컨택에서 지면에 발이 전체 다 닿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 제품이. 그런 게 이런 아식스 제품과도 약간 차별점인데 이거를 신으면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요 모렐리아를 신으면 비교적 발이 지면에 완벽하게 밀착이 안 돼서 안정감이 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이걸 신고 그 11대 11 경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쇼게임을 할 때도 좀 넓은 면적에서 뛸 때 발목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발목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왜냐하면 신고 경기를 뛰더라도 이 전체에 있는 것들이 지면에 완벽하게 딱 밀착이 돼서 그립성을 확보된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제품의 문제였었어요. 그런 문제가 요 정도 와서 요 제품이 몇 년도 제품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요것도 한 7, 8년 넘었을 거예요. 주시가 된 지 요 정도 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약간 해결된 듯한 느낌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제품에 와서는 그런 제품들이 요 제품과는 요 제품 초창기 제품 20몇 년 제품보다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느끼지만 이 제품과는 사실은 그라운드 그립성에서 딱 신고 올라서면 큰 느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왜 그럼 더 미끄럽다고 느끼느냐, 제가 지금 요 주문한 제품 260인데요 이 260 제품인 경우에 이 제품과 이 제품 두 개를 지금 신고 여기 그 제 사무실에서 공을 차고 막 드리블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면 좁은 공간에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느냐, 아식스에서 나온 인젝트 2002는 발을 전체적인 신발의 구조 즉 차원에서 어퍼의 두께나 어퍼의 안쪽의 라이닝 처리의 강도에 따라서 발의 홀드성이 굉장히 딱 높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과정, 킥을 하는 과정, 모든 과정에서 홀드성이 더 높아요. 반면에 이렇게 홀드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반대 측면에서 보면 감각에 있어서 발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발을 제어할 수 있는 미즈노가 소위 주장하는 맨발 감각에서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 모렐리아 제품을 신고 발을 움직이면 발이 안쪽에서부터 어퍼 자체가 주는 유연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발이 따로 놀듯이 막 움직인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품 자체가 주는 어퍼가 주는 홀드성, 이 가죽 전체가 주는 홀드성이 이것과 비교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약간 뻑뻑하기 때문에 미즈노가 부드럽고 이런 제품들은 뻣뻣하게 딱 고정되는 형태로 신발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인조 가죽의 이 상태도 다르거든요. 미즈노랑 요 아식스랑 비교를 해도 그랬을 경우에 실제보다 다른 제품을 신었을 때보다 더 많이 미끄러지는 느낌, 즉 발이 움직이는 느낌, 발의 홀드성이 없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요 초창기 모델만 하더라도 앞쪽만 하더라도 여기 만지면 비교적 고무의 앞덧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요 끝에만 되어 있지만 요 앞쪽 끝을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비교적 단단해요. 그래서 발 전체적인 신발 자체에서 요 앞쪽 부분에서 움직이면 덜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쯤 왔을 때는 앞코가 조금 더 위로 표면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사진상으로 보시기에도 초창기 버전은 앞코가 어퍼 아래쪽으로 일반 축구화들 모양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모델에서는 러버가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예,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어퍼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요 정도만 들어오면 앞쪽 코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어퍼 앞쪽이 되게 말랑말랑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발이 움직일 때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신발 자체가 주는 착화감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져요. 편해지는데 대신에 그렇게 편해지면 항상 마이너스로 따라오는 게 홀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즈노 모렐리아의 가장 특징. 신발의 가죽이 부드러워서 홀드성이 떨어지는 그 느낌이 이러한 아웃솔과 결합이 돼서 인조구장에 들어가면 다른 제품을 신었던 것보다는 실제로 이 자체가 밀리는 게 아니라 이 어퍼 발이 들어가서 어퍼에 작용을 할 때 이 어퍼에 너무 지나친 유연성 때문에 실제보다 더 많이 미끌린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 착화감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신발 구조상으로. 그러니까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 지금 스니커즈를 제가 꺼낸 이유는 이 풀캥거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품에 그 최근 미즈노의 이제 그 레블라도 그렇고 레블라 컵도 그렇고 미즈노도 네오3에서 와서도 전족부 토박스 쪽의 공간이 갈수록 약간씩 넓어졌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초창기 모델과 비교하면